시편 132편하고 133편을 읽었습니다. 자, 132편은 다윗을 기억하며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하나님 성전 건축, 예,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이러한 것들을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이 다윗의 그 겸손함, 그 다윗이 항상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채찍하시려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그 나라를 지켜주셨다, 유대 땅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깊이 생각하셨어요. 왜?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라 있고 다윗은 그 마음이 언제나 주님과 합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 한 사람의 그참 성실함과 그의 믿음과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두가 다 다윗 같기를 하나님은 원했고 또 우리 모두도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된다면 다윗이 받은 축복, 다윗이 받은 은혜, 다윗이 받은 풍성한 그 은총이 우리에게도 같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다윗처럼 예, 그런 신앙을 갖고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예.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생각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야 되겠다. 예, 하나님의 법궤가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에 뺏겼고 그러다가 그것이 그냥 독종과 모든 걸막 나타내니까 이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장막이 어디 있고 그 기구들이 어디 있는지 다 흩어져 가지고 찾을 수가 없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찾기 위해서 다윗이 고심하고 고심하고 고심하면서 이렇게 애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그들이 이 다윗이 그것을 찾겠다고 하는 그 그냥 열정적인 그 마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찾습니다. 어디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같아서 찾았도다 그랬어요. 에브라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나무밭에서 찾았다. 이 나무밭이 이게 뭐냐? 이게 여아림이라는 아림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제 기랏여아림에서 찾았다. 그러니까 이게 벳세메스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재앙이 막이 막고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돌다가 기랏여아림에서 그 법궤를 찾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것을 이제 찾게 됐죠. 그 흩어졌던 법궤에 있던 모든 아니 성막 안에서 모든 기구들이 그때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윗이 다시 이걸 하나님의 성막에 안치하게 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기랏여아림에서 찾았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든지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들을 때에 했다가 그냥 이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도저히 못 가지고 왔잖아요. 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들어와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성막을 새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들어 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원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이 꿈을 오직 성전 하나님 이것만 아주 전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완성되기까지 잠도 못 자고 늘 기도하고 이걸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굉장히 노력했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이제는 성막을 안치하고 그랬으니까 평안히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됐다 그 말이죠. 물론 뭐 인간이 만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 아니지만.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열정을 보시고 우리가 비록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행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어때? 네가 내 집을 지어주려고 그래? 내가 내 집을 지어주마. 그래서 내게 왕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영원한 왕위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의 후손들을 통하여 유대 나라의 왕이 이어지다가 근데 끊어져 버리잖아요. 끊어져서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뭐 틀린 것 같아 버렸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왕으로 영원토록 왕위에 앉아 계신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원히 내 왕위에 있으리라 하였도다. 이제는 뭐 시편 구약의 시대였지만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왕으로 영원히 거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더할 것이 다윗의 성, 그 다음에 시온성, 그리고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던 이삭을 바치던 그 바로 그 자리, 거기가 아라운의 타작마당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곳이고 이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신앙을 고백하며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는 그 모습,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바친 그 자리를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돼 이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정말 예배하는 땅이 되면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거고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고 그때 은혜로운 땅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요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 있다 예수님 여기 계시며 예수님 계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늘 찬양하면 그 땅이 거룩해지고, 그 땅을 기억하고, 그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시내 산을 기억하고, 호렙산을 기억하신 것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 땅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은혜 받은 땅. 그 땅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온성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성의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 그 땅이 복된 땅이 바뀌어지니까, 복된 땅이 되어지니까 먹을 것을 풍성하고 떡으로 빈민에게 만족하니까 그 땅이 풍성해서 모든 만물이 아주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제사장들의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 이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복되고, 그 땅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땅에 만물들이 다 복을 받고,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복을 받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다윗이 뿌리 나게, 뿌리 났다 보면 좀 이상한 괴물같이 생각하지만, 이건 영화로운 것, 명예를 나타나거든요.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저 왕이 돼가지고 유대 나라를 영원히 통치하는 예루살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제사를 드렸던 그 거룩한 땅이 나중엔 예루살렘이 되고, 하나님 평화로운 땅, 하나님 은혜로운 땅이 돼서 그 시온성이 있고 다윗성,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 복이 있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복된 땅이니까, 그 사는 거기에 사는 거민들이 복되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와서 다윗을 보고, 야, 정말 이 솔로몬을 보고 말해, 당신의 신하들이 복이 있습니다. 늘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복이 있어요. 이런 복된 백성은 복된 땅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아름답고 복된 땅을 갖다가 거기다 그냥 우상을 갖다 놓고 태양신 갖다 놓고 아세라 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성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잖아요. 다시 복된 땅으로, 하나님은 그 땅을 기억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 수치를 못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에 빛나게 하리다. 왕관이 빛나게 하리다. 예. 정말 하나님은 그 땅에 지금 예루살렘 땅이 뭐다 황폐되고 파괴돼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뭘 준비했다? 등을 준비하라. 등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 등불이 밝게 비쳤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빛을 바라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는 수치를 당했고, 그래서 유대인들 핍박하고 예루살렘 점령하고 핍박했던 사람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오늘 그 땅은 왕관이 빛나게 한 예루살렘은 다시 빛나서 세계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또다시 다윗처럼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땅을 복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이 복된 땅이 또 그냥 이렇게 잡된 것으로 그냥 자꾸 채워지니까. 그래서 오늘 또 성도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울고 그러는데,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라 그거죠. 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내가 거하는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야 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땅이 복이 있는 땅이, 우리가 있는 땅이 복된 땅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이 되고, 그 땅을 바라보고 축복하시는 땅, 그 땅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이 진주에 처음 왔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그냥 무당들이요, 뺑 돌려, 무당 귀신집들이요, 뺑 돌려 차가이고,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 밤낮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시더니, 그 주변에 있는 그 점집들, 뭐 무당들, 이런 사람이 하나씩 떠나더니 싹 정리가 돼,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된 땅이 되니까 귀신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나가버리고 말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러세요. 그런 무당하던 사람이 아들이 막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절을 부르더라고, 절을.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씩 다 떠나버려. 나중에 또 들어오더라고. 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도 얼마 못했더니 다 떠나가버리고 말더라. 그러니까 그 땅은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예, 주의 빛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땅이 빛이 있는 땅이에요. 빛을. 여기 등불을 준비해 놓으신 것.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면 이 땅이 복된 땅이 되어지고, 이 땅이 복을 받고,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 복된 땅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종과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 서로 형제가 하나 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냥 전부 다 깨졌어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뭐 그냥 운전사 뭐 살해해가지고 뭐 옷장에다 놓다, 그 사람이 동고녀까지도 죽여버리고. 이 기가 막, 아니 같이 몸부리고 살던 사람을 왜 죽이냐고. 예? 그게 결국 남 죽이면 자기는 사나, 자기도 죽잖아, 자기도.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서로 이게 같이 연합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함께 사는데,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아이고, 결국은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결을 몰라. 그래갖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거 막 자꾸 죽이네. 그냥 자꾸 죽이네. 미워하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오늘 가정마다 다 찢어지고 막 그냥 역사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예.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을, 예, 이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대. 그 기름 부은 것이 촥 흘러서, 예, 얼굴 내 수염을 적시고, 그냥 그것이 옷깃에 적시고, 그래서 발에 흘러. 옷깃이 촥 내리네. 여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아. 이 헐몬산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린 물들이, 그 이슬이 눈이 되고 물이 되어서 그것이 흘러서 그래서 요단강을 만들고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지.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게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윗사람이 가정에서, 아버지가 잘해야 자식들에게 이 복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교회 목사님이 잘해야 그 복이 성도들에게 내려가고, 교회 장로들이 잘해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나라의 대통령이 잘해야,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잘해야, 그들에게 내린 그 축복이 밑에 백성까지 다 내려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와 같이 모든 물줄기가 위에서부터 촥 내리,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 기름이 흐르고 흘러서 밑에까지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의 통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름이 흘러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손들에게, 우리 사는 땅에 이렇게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여기 이런, 이것이 어떻게 서로 동구하고 하나 되고 함께 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고, 사회가 서로 연합하고, 물론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토론하고 다투고 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까지 갈라져 가지고 찢어져 가지고, 이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세상적인 원리. 이건 결국은 마귀 원리거든. 마귀 원리.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건 마귀 원리야. 그러면 결국은 네가 죽으면 누가 죽어? 나도 죽게 되는 거거든. 네가 살면 나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요. 물론 같이 하다 보면 문제도 많아. 어떤
어려운 일도 많아. 그러니까 아 이거 못 살겠다. 전부 산으로 도망가지고 나는 자연인이야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혼자 자연인이라고 사는 사람이 혼자 못 살아요. 예? 그 사람들도 저기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그들이 만들어준 것 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행하는 것이지 자기 혼자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인간은요 어떻든 간에 사람 속에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데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더큰 사람 큰 그릇이 되어지는 건데 이거 못하겠다 싫어. 그건 나약한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달달달달 볶아가면서 서로 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함께하고 마음이 상하면 서로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춰가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막내 마음을 찢어놓을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도 수없이 많은 탄원의 시가 있습니다만은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는 사람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랑을 내게 주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걸어가지고 갈 때에 오늘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될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나에게 저 사람이 나를 해를 끼친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나는 경성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거고 더 좋은 길로 가게 만들어 가더라 그거죠. 예?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 그거예요. 예. 우리 아이가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집에 이제 새를 들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 살다가 보니까 결혼해서 살게 되니까 헌집 갔다가 이게 정돈을 해가 오래오래 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 고쳐가지고 살았는데. 아니, 2년인가 살고 나니까, 우리가 산다고 나가라 그래. 그러니 얼마나 거기 들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고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내가 집이 없어서 그랬더니,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 있는 돈 없는 막 끌어다가, 그래서 집을 갖다가 샀어요. 아, 사고 나니까 그 집값이 막 뛰어 올라가는데,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렇죠? 그것이 막 10억, 20억으로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 샀으면 이 집을 영원히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쫓는 바람에 집을 갖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자야 뭐 천천히 갚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집을 샀더니 자기 친구는 자기보다 돈이 더 많았고 그래도 그냥 세를 들어서 샀는데. 지금 그 집을 못 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는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집을 샀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이 됐다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화, 어려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고 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시고 영적 은혜를 주시고 그를 축복하옵소서. 그렇게 할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우리는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평안이 오고 주님이 이루셨으니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끌어가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금년 한해 동안에 우리가 얽혔던 것 모든 것 많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다 여기다 다 내려놓고 오늘 다 여기다가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다 다 묻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23년 촥 넘어가서 새로운 희망의 해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손 붙잡고 힘차게 걸어가는 오늘 금년 내년 2023년을 맞이하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